자기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목표가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대충대충 세월아 가라,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너희들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등등 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책만, 영어 문장만 외워도 외국인하고 눈 맞추면서 거래한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희들 외국인 하면 겁먹지? 도망가지? 근데 영어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만 외워도 너희들은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 우리 저 학생같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저 학생같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잡는 거지.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면 우왕좌왕 하거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